중에서 부적절한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마더스피어,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마더스피어와 하나가 되고 싶지. 릴리! 별 헤아리는 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그렇게 별빛을 쫓는 것과 같죠.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더듬으며 헤매는 것, 어느 빗물이에 닿을지는 감히 알 수 없어요. 지금처럼 미지의 존재가 태어나고 가본 적 없는 길을 가야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 미래를 섬깁니다. 설령 그 미래가 예상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마더스피어? 반갑습니다, 이브. 당신은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헛소리는 집어치워!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내려 하지 마! 그럼 이만. 그렇다면 기대에 부응해주지. 그리고 다시 만날 너희들.